검찰의 캐비넷 작전과 받아쓰기 언론 공작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. 이 정권이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. 충성과 상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. 김남국 의원권도 결국 검찰이 조선일보에 흘렸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? 돈봉투 의원권도 검찰이 JTBC에 전부 다 줬잖아요. 녹취록을. 응? 언론을 통한 집중 폭격 마녀 사냥입니다. 언론에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? 민주당 걸리면은 검찰에서 흘려서 언론에서 마녀 사냥하고 그러면서 여론 만들어낸 것이 그 조국 사태 때부터 당한 거 아니에요. 조국, 이재명 단결해야 됩니다. 근데 내부 분열만 합니다. 남 탓합니다. 결국 그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왜 민주당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모르십니까? 결국 문제는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민주당 타켓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? 우리가 봐도 아는데 계속해서 나올 탓인데 제2의 송영길, 제2의 제3의 김남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? 이재명 대표 몇십 번 압수수색 당할 때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죠. 싸우지 않았죠. 당대표가 그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. 아주 검찰이 봤을 때는 야들야들한 겁니다. 민주당 국회의원들.